8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와 대전 광역시가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협력 강화에 함께 힘쓰자는 내용입니다.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 지원 강화, 이전 기업 지원 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 경제 전진기지화 등 여러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거주하는 경기 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그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입니다.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이하 경기 행복주택 전세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중 경기도 광역버스 90%가 공공버스로 전환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그간 수입금 공동관리형 중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70개 노선을 8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택시 쉼터를 확충합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4개 시군 15개소를 건립했습니다. 오는 2025년도까지 19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 합동평가 항목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 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